그래서 이제 6살 때 아버지가 고사리 거꾸로 가자고,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을 하고 늑대 나와, 싫어 안 가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럼 아버지 가. 근데 아버지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그래서 제가 고사리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 섬유감이 있는지요, 고사리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고사리를 거꾸로 가요. 이제 아버지랑 나랑 어둠어둠해지는데 아버지 그냥 집이 가 깜깜해지잖아. 아니요, 고사리 꺾고 가야 돼요. 한도 없이 막 올라가요 산으로. 아버지 나 다리 아파 못 가겠어. 그랬더니 어버그람 업고서 우리 아버지가 산비알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우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산 중턱에다 갖다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너 여기 잠깐 있어. 왜 아버지? 어째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 아버지 저 가서 똥 좀 놓고 올게. 아버지는 무서워, 싫어.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저쪽 가서 똥 놓고 올게. 나그라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하만 있어도 우리 아버지 인기척이 없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묘 앞에다가, 묘 마당에다가 내려놓고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한 게요, 그 묘가 반이 딱 갈라지고 송장이 탁탁 튀어나올 것 같아. 막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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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으로 간 뒤를 보며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 하니까는 그래도 없어. 짐승들이 막 끽끽거리고 찍찍거리고, 옛날에는 늑대 있었습니다. 여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똥 넣는데 똥 냄새를 맡고 호랭이가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나 보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자빠지면서 왔던 길로 어떻게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이 전기가 공주 시내만 있었고 우리 동네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금강에 그 희미한 그 가로등불이 멀리서 보일동 말동안 그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서 옛날에는 참나무 그 툭툭 쳤다가 울타리 맹글어 놨잖아요. 울타리에 쪼그려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호랭이가 물어먹었고, 우리 아버지는 잡아먹었고, 이제 나는 저 새엄마가 어떻게 사나 우선이는 울고 있었는데, 문종이를 바른 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고사리를 거꾸로 갈 때, 아버지 왜 앞치마나 보재기 안 가지고 가고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고사리가 이렇게 커서 꺾어서 묶어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 아버지가 문종이를 말른 문으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갈래. 아, 우리 아버지 똥 듣고 왔네 빈디.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나 보다. 그리고는 개근역으로 삐져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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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밀문 옆으로 밀고 한 걸음에 쫓아나와서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순아, 호랭이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 나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막 그냥 막 울고, 우리 아버지는 막 나를 끌어안고 울고, 막 나도 막 울고. 호랭이가 너를 안 잡아먹었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었냐? 막 우리 아버지가 엉엉거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새엄마가 한참 있다 나오더니 요 턱 밑에다 대고,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더라고. 아버지 보고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새끼줄로 나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라 그랬는 게 벼.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다가 내려놓더니요, 그답 새엄마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겨.
야, 이년아, 내 새끼만 귀하냐? 이년아,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서로 패고 찌고 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죽여! 죽여! 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요,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된 거예요. 산에서 1차로 놀랬고, 엄마 피 묻은 그 얼굴을 보고 제가 경기를 해가지고, 막 엄마랑 싸우다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가 뒤틀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 한 모금을 먹이니까 물이 찌리리 흐르더래요. 그래서 안고서 한약방에 가서 침나도 안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나도 안 돼서 안고 오면서 그랬대요. 명이 기르면 살을 거고 짧으면 죽어라. 그러고서는 옛날에 아랫목이 있고 운목이 있었는데 운목이도 안 놓고 그냥 파묻어 그냥 이불로 덮어놨대요.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난겨 이제 영순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노계라는 뿌리가 있대요. 장노계라는 뿌리를 캐가지고 절구통에다 쪄서 그 즙을 짜고 거기다가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회석을 해서 먹였는데 정신을 깨놨는데 약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목청에. 그래서 6살 때 혀가 없어서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혀가 없어서 말벙어리가 된겨. 그때부터 이게 혓바닥이 없어가지고 이 말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1학년 7살 때 일본에서 엄마가 왔대요. 왔는데 이모들 둘 엄마가 세 명이 와서 똑같이 젊으니까 내가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마 나를 데려 왔는데 가만히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너를 주냐고 안 준다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안 주면 어쩌나 싶어서 운동화, 땡땡이 무늬 간탄코, 브라우스, 크레파스, 뭐 바지 그렇게 엄마가 많이 사왔는데 세 여자들이 나를 똑같이 붙들고 울어가지고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갈 때도 그냥 엄마나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하고서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엄마인 줄 알았을 건데 새 여자가 또 갈 때도 똑같이 와가지고 또 똑같이 또 붙잡고 울고 가가지고 어떤 게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웃집 아줌마들이 엄마를 보고 싶걸랑 네 얼굴을 봐라 너는 엄마랑 똑같이 닮았다고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는 겁니다. 1학년 입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요. 일반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제가 듣는 거는 정상이다. 말만 못하지. 그러니까는 일단 해달라고.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요. 1학년 몇 번 댕기고 2학년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결석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일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시험을 낼 건데 네가 60점이 돼야 2학년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교무실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런 문제를 낼 거니까 요거 답은 요거니까 네가 외워갖고 와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80점을 맞아가지고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올라갔는데 2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또 천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는 어떻게 그냥 댕겼는데 2학기는 육성의 해비가 밀려가지고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서 종아리 맞고 복도에서 의자 들고 기합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육성의비 못 갖고 왔다고. 그리고는 선생님이 육성애비 못 갖고 왔다고 이 추운 겨울에 때리는데요. 그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만났습니다. 내 간증을 듣고 안 만나면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났어요, 제가. 매가 얼마나 그때 아팠었는지, 호치마 입고 다녔어요. 이 팬티가 없어서. 그 다 알면서도 치마 올리라고 하고서 날궁둥이를 그렇게 대나무 뿌링 호치대기로 착착 때리면요. 오줌을 찔끔찔끔 쌌어요, 제가. 그 매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면요. 이 손꽃을 때리면 내가 손가락에 달달달달달달 떨렸어요. 그래서 안 만난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그래도 만나기를 원하신다. 장로님이 됐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선생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몰랐어.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어린아이들 심정을 몰랐고 가정사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이 웃지 않고 때렸다면 제가 지금 용서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나를 손바닥을 때리고 내가 달달달달달 떠는 걸 보고 웃지 않았냐고. 선생님은 즐기면서 나를 때렸다고. 그리고 선생님 내가 2학년이라도 여자아이인데 치마를 올리라 하고 나 팬티도 안 입었는데 호치마 입고 댕겼는데 치마를 올리라 하고 대나무 뿌리 호치레기 내가 지금도 기억하노라고. 그걸로 나 궁뎅이를 때렸을 때 내가 오줌까지 찌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치마로 닦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 치마로 닦은 적도 있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그때 내가 총각이어서 몰랐었느라고. 총각이어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을 몰랐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냥 용서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금은요 맘 놓고 성경책 읽을 수 있고 맘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맘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행복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없는 생활, 아버지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2학년 2학기 중퇴하고 말았어요. 육성의 비도 없고 이 새엄마가 공책도 안 사주고 2학기 책도 안 사주고 옆에 있는 짝꿍 거 책 좀 이렇게 보면 걔가 탁 덮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얘가 내 책 읽으려고 한다고 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나를 저 뒤에다가 혼자 앉혀놓고 그렇게 힘들었던 세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저가 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덩어리도 얻어맞았어요. 아멘 안 한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때렸지, 아버지한테 맞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 책망 한마디가 싫어서 우리 시험에 들진 않았습니까? 선생님한테 그 모진매를 맞고 저는 학교를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침밥은 엄마가 안 주니까 굶고 가고 학교에서 강냉이죽 그거 주는 거 그것도 선생님 나를 깐 보고 나는 제일 꽁지 주면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를 거울 삼아서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사모님한테 상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세월인데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 아침밥 해주면서 먹는 그 입이 어찌도 그리 이쁜지도 몰라. 어쩌면 그렇게도 고마운지. 반찬도 별 수 없는데도 저렇게들 잘 잡수는구나. 그럼 내 애인은 뭐 해서 줄까? 밥을? 계란이라도 하나 후라이해서 줘야지. 두부라도 부쳐줘야지. 그 생각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고 이제 14살이 되니까 중신회부들이 왔다 갔다야. 선을 몇 번 봤나 몰라. 그런데요 성한 사람은 하나도 안 와. 막 그냥 막 소아마비, 중풍, 막 정신 이상한 청년들, 이상한 분들만 와. 그래서 내가 싫다고 싫다고 안 간다고 싫다고. 그리고 엄마 보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만 먼저 보내려고 하냐고. 야 이놈의 지지배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이 새끼니, 살 한 점이 새끼니. 아주 엄마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살 때 선을 봤어요. 야, 그 청년 내 집은 부자란다. 선,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란다. 선 봐라.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다방에 가서 앉아있어.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요. 이 청년이요. 보통 수아마비가 아닌겨. 막 손은 손대로, 목은 목대로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하려고. 엄마 나 배 아프다. 나 배 아프다 하니까 그래 얼른 그냥 변소에 갔다 와. 그러길래 다방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안 오니까 이제 그 청년도 가고 엄마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그냥 뺨을 때리고 후들리고 난리가 났지.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선 보고 5일이 됐는데 그래요. 누구요? 엄마가 나가니까 그 청년이 왔어. 그 청년이 그 엄마가 아마 동태국을 가서 끓여 먹으라고 동태를 아마 이 다섯 마리를 이제 사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걸쳐서 보냈네요. 이 청년이 얼마나 대흔들고 왔는지. 우리 집에 그 청년이 왔는데 동태 대가리 다섯 개밖에 안 갖고 왔어.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갔어. 하도 뒤흔들고 와서. 엄마가 어디로 왔니? 뚝방으로 왔대요. 엄마가 막 가더니 몸뚱이 두 개 주워왔대요. 물을 삐져넣고 들기름으로 볶다가 거기다가 뜸을 넣고 그리고 동태국을 끓였는데 먹고 싶잖아요. 엄마가 이거 좀 떠먹어라. 이거 좀 떠먹어. 그거를 뭐 먹으면 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할 거 아니요. 한 숟갈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냥 또 도망을 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그 총각이 가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는데 한 옆으로 잘 가라. 또 와라. 이제 엄마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 총각이 간 뒤에 이제 또 방해로 갔더니 손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냥 막 또 머리채를 잡고 막 또 투지를 패는 게 엄마가. 그래도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리고는 가을이 됐어요. 봄에 선을 봤는데 이제 가을에. 야, 이번에는 남자가 멀쩡하단다. 한번 가, 선을 봐라. 그 다방 이름이 님다방. 님다방이요. 그 다방 이름이. 그래서 또 가서 선을 딱 가서 먼저 가서 앉아있으니까 남자가 멀쩡하게 걸어두라. 아니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이 벙어리한테 왜 장가를 오지?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이제 또 도망갈까 봐 엄마가 복도 쪽에 앉아있고 나는 안쪽으로 밀어넣었어 엄마가.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제 커피, 지금은 커피가 흔하지만 옛날에 귀했습니다. 커피가. 이제 커피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커피를 이제 먹으면서 흘끈흘끈 봤어요. 이렇게. 흘끈흘끈 봤더니 너무 늙었어. 주름도 주름도 막. 그래서 이제 손을 보고 이제 왔어. 그래서 내가 직업은 써서 줬어요. 직업은 그랬더니 소공쟁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옛날에 수업말에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을 가르쳤어요. 1년에 한 번씩 송아지가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대학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소공쟁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그럼 부자고 내 소가 얼마나 많걸래 소공쟁이 두드리는 직업이요. 그리고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엄마가 괜찮지? 야, 사람 멀쩡하고 괜찮더라. 그래 내가 엄마 보고 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 먼저 보내냐고 시집을. 그랬더니 야 이놈의 지집애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이 새꼈냐, 살 한 참이 새꼈냐, 내가 왜 니년하고 살이하냐고 아주 툭까먹게 얘기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예, 그러고 있는데 아 가을에 뭐가 펑펑 두 번 마루에 울려서 엄마가 문 열고 나가보니까 아, 이 남자가 쌀안감아에 고구마감을 갖고 왔어요. 엄마가 좋아서 막 좋아야. 그래서 들어오라더니 물 딥혀가지고 옛날 음료수가 뭐요? 물 딥혀가지고 사카린 아니면 당원물 타주는 게 음료수였어요. 우리 때에는 막 불을 떼더니 뭐 물 갖다면 사카린 타다 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아빠가 어머님 저에게 따님을 주시면 내가 동생 겸 친구 겸 마누라 겸 잘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그 지랄하대. 그럼 그래야지. 그리고는 내가 또 얼굴을 봤는데요, 진짜 늙었어. 안 간다고. 그래도 안 간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이 쌀하고 고구마하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오래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이제 시아주머니들이 와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택시 하나를 붙잡더니 엄마가 입던 나이롱 다오다 월남치마, 언니가 입던 반팔 깔깔이, 언니가 신던 플라스틱 쓰리바 그렇게 신겨가지고 택시 하나 불러가지고 어디 어디로 데려다 주라고. 그러니까는 그 택시가 데려다 줬어요. 갔더니 막 치아를 치고 막 잔치를 하려고 이제 세탁이 오면 택시 하나가 딱 쓰니까 시어머니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느니 세탁이라는 게 그냥 반팔 깔깔이에다가 월남치마에다가 맨발에다가 쓰리발을 신고 내리니까 시어머니가 막 떼굴떼굴 둥글며 창피해 죽는다고 막 울더라고 어머니가요. 그냥 사람들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신우년이 입고 온 한복을 비껴가지고 이제 내가 입고 원삼 쪽돌이를 쓰고 삼배 세배 절을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붙어 사는 게 그냥 시어머니가요 전혀는 양말 안 떼기도 벗어난 한 짝도 못 신고 있년, 전혀는 고무신 하나도 못 신고 있년, 전혀는 한복 하나도 못 입고 있년, 전혀는 챔빗 하나도 못 태운 년, 이 머리 빗는 거 챔빗 하나도 못 태운 년, 전혀는 얼기빗 하나도 못 갖고 있년, 평생 그 소리 들었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혀는 십일조도 안 하고 있년, 전혀는 전도도 안 하고 있년, 전혀는 기도도 안 하고 있년, 전혀는 게을러서 봉사도 안 하고 있년. 우리는 천국의 혼수를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육신의 혼수를 장만하지 못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 혼수를 많이 준비해야지. 예수님, 예수 신랑을 만났을 때 너는 전도도 못하고 오고 십일조도 떼먹고 오고 감사도 안 하고 오고 봉사도 안 하고 오고 전도도 안 하고 오고, 우리 영적으로 혼수를 많이 많이 장만합시다. 우리는 전도로 혼수를 많이 장만하고 우리는 많이 많이 혼수를 장만합시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평생 그런 시집살이